아프다, 괴롭다, 힘들다. 삶에 지친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 흔한 말들을 당신은 병실 안에서 오랫동안 몸으로 겪어왔습니다. 날마다 통증이 차곡차곡 쌓이고 피할 수도 없이 참을 수도 없이 너무 아플 때는 이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, 나는 사방의 벽에 갇혀 혼자인 것 같습니다.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긴 시간을 겪으며 아프다라는 말을 정말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요. 당신은 매일매일 한 걸음씩 잘 걸어왔습니다. 참 씩씩하게 조금씩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리고 당신은 모든 순간 늘 항상 혼자가 아닙니다.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이 외롭고 아픈 순간에도 한없는 사랑으로 쓰다듬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.